하이 여러분 프로입니다. 자 오늘은 여기 안에 굉장한 친구가 있습니다. 팽이처럼 뱅글뱅글 도는 친구가 있어요. 제가 이 친구들한테 먹이를 주려고 제가 아침마다 자주 먹는 이 계란을 준비했는데 이 친구가 자꾸 저를 거부하더라고요. 보여드릴게요. 우선 살짝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. 우와 오 소리 들리세요? 오야야야야. 네, 저렇게 야무지게 소리를 내는 친구는요, 바로 에그이터입니다. 짜잔. 자, 이 친구가 원래 이렇게 싸납진 않아요. 굉장히 온순한 종인데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 신기하게 저렇게 계속 뺑뺑 돌고 있어요. 제가 봤을 때 거의 팽이 수준인 것 같은데 우선은 목에 주름 보이십니까? 굉장히 유연하고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달걀을 줘서 먹을 때 굉장히 크게 넓어집니다. 자, 이 친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. 사실은 이 친구 말고도 다른 친구도 그런데 자 어이구야야 야 뭐 살모사도 아니고 왜 그래? 너 코브라냐? 야 우와 와와와 야 깜짝이야 야 그러지 말라고 깜짝 놀랬잖아. 응? 하여튼 탑블레이드는 혼자 도는 게 아니라 두 마리서 도는데 자 우선은 이 친구도 그러죠. 두 마리가 탑블레이드 돌고 있습니다. 영문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달걀을 줘보고 달걀을 먹는 순간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와 야야야야야 깜짝 놀랐잖아. 자 한번 달걀을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. 보지는 못할 것 같고 좀 이따가 어느 정도 삼키면 그때 열어보도록 할게요. 친구야 여기 우선은 달걀 여기 달걀 달걀. 야 어떻게 그렇게 사악한 소리를 낼 수가 있니? 우와 야야야 그러지마 너네 세 마리니까 세 개 줄게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약간 시끄럽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자 우선 이렇게 넣어 놓도록 할게요. 저도 얘네들이 이빨이 없고 독이 없는 건 알지만 그냥 물린다는 자체가 우선 기분이 나빠요. 알았어. 자 이렇게 넣어놓고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끄러워. 자 시간이 꽤 흘렀는데 우리 탑블레이드 친구들 우리 에그이터 친구들이 얼마큼 먹었나 봅시다. 아 안 먹네. 야 자 빼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아까운 이 계란 내가 먹을 거야. 자 우리 친구들이 안 먹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. 아이고 또 승질 내네. 자 이 친구들은 보통 한 번 계란을 먹잖아요. 메추리알부터 뭐 새알 뭐 등등 다 먹어요. 그런데 이제 한 번 먹으면 보통 2개월에서 3개월도 버티고요. 굉장히 강한 종입니다. 탈수에도 굉장히 강하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봐서는 지금 굳이 먹을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얘네들은 일반 뱀들, 일반 구렁이과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입이 많이 커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알을 먹을 수 있는 거고요. 목 중간중간에는 이제 가시가 있어가지고 계란이 들어가다가 톡 깨지는 거예요. 그래서 액체만 먹는 건데 잘 안 먹는 친구들이나 너무 작은 친구들은 메추리알이나 뭐 계란을 작은 그릇에 담아 놓으면 먹기도 하고요. 주사기에 해서 입에다 짜도 됩니다. 자, 신기하네요.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와, 뭐 깜짝 놀랐다. 자,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탑블레이드 안녕. 계란치기. 우와, 계란 좀 가져갈게. 계란 하나 더. 야, 아니 너네가 주인이야, 그래.